인간은 참 외로운 존재인가 봐요. 그런 가짜 소문에 춤추고 장구치고 외로운 게 아니라 인간은 사악한 거야. 드라마예요. 이 정도면 초대박인데? 제가 약속했죠? 세상에 광고랑 광고는 다 씹어먹게 해드리겠다고. 전 모네의 소속사 대표 금라입니다. 우리 소속 아티스트들을 세계 최고 스타로 만들기 위해 컴백! 방담이라고 했지. 나 너무 고마워서 그래. 너 같은 좋은 친구가 생긴 게. 설마 그 말 믿으신 거예요? 미안해. 끝까지 비밀 못 지켜서. 난 미안한데! 가짜 뉴스. 한번 돌아볼까? 최대한 야위고 가슴 아파 보이게. 죄송해요. 야, 저에서 완전 올라온다. 방울아! 방울씨! 대중은 미디어에서 말하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지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얼굴 없는 살인자 놀이라고 하는 거야.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대로 다미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다는 거. 그 문제는 방담이 할아버지야. 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다고 이 멍청아! 세상이 믿고 있는 게 진실이야! 오늘이지? 방담이 그 애가 사라진 게. 다들 방담이랑 무슨 관계 있죠? 대표님과 방담이 무슨 관계죠? 대표님도 담이를 아는 거죠? 그걸 밝히면 내가 죽어. 아직도 네 목숨만 소중한 거야? 이 제발 소중해! 말하면 난 풀어주는 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형사님? 거짓말이었어? 넌 아직도 나한테 수없이 비밀을 만들고 있어. 누가 누구 편인지 헷갈리고. 난 그런 적 없어. 혼자 빠져나가려고. 천사와 악마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둘 다 쏴 죽는 것. 바, 바. 그래서 죽었어요?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저주받은 섬이야. 저주 받은 건 없는데 배 빠진 거라고 이 등신. 피의 응징을 시작해볼까요? 이제부터 운명 공동체예요. 이탈자는 죽음으로 응징해요. 화장실. 나 너무 긴장해서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